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쫀냐미를 아시나요? 쫀냐미는 현재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고양이 캐릭터로 MZ세대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모티콘 작가 채소님이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작가님이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고양이가 쫀냐미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쫀냐미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동물일지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쫀냐미의 나이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쫀냐미의 크기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쫀냐미는 성묘보다 절반 정도의 몸 길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벵갈 고양이이기는 하나 8-9주령의 경우 성묘 몸 길이의 절반 정도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죠. 또한 몸무게가 8.9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9kg의 고양이면 정말 거대한 고양이거든요. 아마 850g이 아닐까 하는데요. 8에서 9주령의 코리안 숏헤어가 무게가 800에서 900g 정도 되기 때문에 쫀냐미도 8에서 9주령의 어린 새끼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릴 때는 원래 먹기만 해도 살이 찌는 시기이니 몸무게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하네요. 고양이의 성별은 X염색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X염색체는 성염색체로 XX는 암컷, XY는 수컷입니다. 이때 털색은 오렌지색 유전자와 검은색 유전자가 있는데 X염색체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오렌지색과 검은색 간의 우열은 없어서 둘 다 가질 경우에는 두 색이 모두 나타나 삼색이 됩니다. 쫀냐미의 아빠는 검정색 턱시도 고양이이고 엄마는 삼색을 가진 고양이인데요. 이 두 부모가 새끼 고양이를 가질 경우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검은색 수컷 고양이, 오렌지색 수컷 고양이, 삼색 암컷 고양이, 검은색 암컷 고양이는 가능한데 오렌지색 암컷 고양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나타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오렌지색 털을 가진 쫀냐미는 수컷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8주령의 고양이는 굉장히 먹성이 많고 이것저것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너무 과식해서 구토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직 장의 기능이 온전하지는 않아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묽은 변이나 심하면 구토설사도 가능하죠. 그런데 쫀냐미는 사람이 먹어도 자극적인 치킨과 피자, 콜라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핫초코도 위에 타먹는 정말 위험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쫀냐미는 먹고도 설사를 한다거나 아픈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장 건강이 타고난 것으로 보이는데 자극적인 음식에 자주 노출될 경우 장염이 걸릴 수도 있으니 쫀냐미는 사료 위주의 적절한 식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고양이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취침 시간에 할애합니다. 육식 동물인 고양이는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이죠. 또한 고양이는 자는 시간 중에 4분의 3은 얕은 잠이고 4분의 1은 깊은 잠으로 깊게 자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고양이 취침 시간은 성묘는 12시간에서 16시간이며 어린 고양이는 18시간 이상 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쫀냐미는 20시간이나 잔다고 하니 충분한 숙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쫀냐미에게 안전한 장소와 충분한 밥을 주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0시간이나 자는 걸 보니 어린 고양이도 확실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쫀냐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쫀냐미는 8주령의 어린 고양이일 것이며 두 번째, 쫀냐미는 수컷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 번째, 쫀냐미는 장 건강이 매우 튼튼한 것으로 보이며 네 번째, 쫀냐미는 충분한 숙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캐릭터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